빈자리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양희 선수 왜 없어요? 팀의 챔피언 결정전 7차전. 이제 두 팀은 연장전으로 갑니다. 이제는 뭐 체력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KGC 공격으로 두 팀의 연장전 떠나보겠습니다. 변준영 찬스를 막고요. 페맨 엘보 점퍼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선영 베이스라인 점퍼 최부경 들어갔어요. 변준영 물러납니다. 그리고 쏩니다. 접점! 변준영의 접점! 김선영 손님에서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끝까지 바운드 패스 원이 더블팀 더블팀 수비 성공 수비 성공 그리고 아반도가 날립니다. 아반도 트레일러 배병준 네 좋아요. 지금 김선영 선수의 스피드를 좀 저지시켰고요. 최부경 밀고 들어갑니다. 점퍼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스팸맨. 그리고 여기서 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예, 4대 3 아웃 남바거든요. 예. 네, 수비 좋았어요. 바운드 패스 아, 턴오버요. 공 놓쳤어요. 케이지 턴오버. 아, 지금 김선영 선수 좀 힘들어요. 자, 성원 파고듭니다. 원이 쪽으로. 원이 올라갑니다. 들어갔어요. 떨어집니다. 샤메 원이. 변준영 세면의 스프링. 하나 더. 그리고 쏩니다. 짧아요. 점이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케이지 씨. 스프링 쪽으로 배병준. 네, 수비가 왜 없나요? 빠져나갑니다. 변준영 3초 배병준 쏩니다. 안 들어왔어요. 에어볼. 와 버저비터 스프레드. 아무도 선수 에어볼이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 선수는 보는 것 같거든요. 볼까요? 예, 우선 이미 안 닿았고요. 양희 선수 왜 없어요? 들어보시죠. 점 자유투 안 들어갔어요. 김선영 허일영이 점퍼인데요. 그런데 걸립니다. 샷클락 2초 김선영 코너 박자면에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와 들어갈 뻔했어요. 이 지금 슛도 예. 남은 시간 1분 45초 변준영 리버텍 그런데 오펜스 파울. 와 오펜스 파울이 나오네요. 잘 입고 서 있었어요. 예. 외곽을 지금 또 막아내고 있는 만약 KGC거든요. 예. 김선영 파운패스 원위에 플러스입니다. 예. 림통과 스페맨 아반도가 움직입니다. 45도 점퍼 안 들어갔어요. 리바드 원이 역전으로 갈 수 있는 SK의 포지션입니다. 차라리 돌파가 더 나을 뻔했는데 김선영 드디어 그런데 킥볼이군요. 네 발에 맞았어요. 예. 양포가 지금 포진하고 있고 예. 이게 패스가 들어가서 이제 맞죠? 그렇죠. 아, 김선영의 바운드 패스 원입니다. 벌렸어요. 허일영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허일영 선수가 오랜만에 슈팅을 했기 때문에 감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귀지지 패스 자꾸나 5초 남았어요. 변준영 파고듭니다. 페이더웨이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오세근 그리고 윌스 어디가 지금 파울인가요? 파울이 예 지금 이어졌네요. 파울이 사운됐어요. 허일영이 파울이에요. 허일영 개인 마치 3개. 오세근이 자유투 라인 위에 섭니다. 네 지금 리바운드 잘 잡았고 중요한 자유투예요. 너무 중요한 자유투 1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세근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99-97 자유투 2구 오세근 오늘 경기 현재 19득점째 자유투 2구 오세근 들어갑니다. 100-97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샷클럭 밖에 끌어간 약 7초 차입니다. 핸드오프 김선영 더공 짧아요.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공이 나갔습니다. 공격권은 비디오 판독이에요. 터치아웃에 대한 판독이거든요. 예.
아마스코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러면 SK 공이에요. 남은 게임 시간은 15.4초입니다. 원이 닫혀있다가 빠져나갑니다. 발이 움직이고 있어요. 김선영 타클락 7초. 코너 비어있어요. 와이드 오픈 김영비 석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또 터치아웃인데 또 터치아웃인데 없어요. 또 터치아웃인데 KBC 공이에요. 네, 안양 KGC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너 여기서 공을 뺏어냈는데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지난 시즌 왕좌의 자리를 노렸지만 고민을 마시고 절실고심 새로운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반대로 서울 SK도 정말 박수 받을 만한 명승.